안녕하세요. 네바시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음 성구 109절 중세 번째 말씀인 창세기 1장 28절을 묵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Genesis 1: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부분 부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and God bless them.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듯 사랑한다면 축복합니다. 축복하지 않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를 축복할 수 없다면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관한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기에 그들을 당연히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And God said to them 표현되지 않는 축복은 표현된 축복보다 절대 나을 리 없습니다. 사람은 숨겨진 축복에 대해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축복의 말씀을 친히 말씀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be fruitful. 하나님의 축복 첫 단어는 파라이며 생육하다, 번성하다, 즉 자손 혹은 동종의 수확물을 계속적으로 생산하여 풍성해지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Be fruitful and multiply 번성하다, 즉 라바라는 단어의 핵심적 의미는 한마디로 수나 양이 느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라는 두 단어를 연이어 쓰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혼 제도와 잉태의 신비를 통해 스스로 자손의 수를 늘려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동종의 자손, 그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자손을 풍성히 두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시조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 듯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그렇습니다. 자손의 수를 늘려가 결국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백성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하나님이 한 가지 축복을 더하셨으니 바로 땅을 정복할 특권이었습니다. 카바쉬, 즉 정복하다란 단어는 피정복자에 대한 통제권이란 의미도 내포합니다. 다스리라, and have dominion. 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언가를 지배, 지시, 인도, 통제, 제압할 위상을 주셨음을 더욱더 확실히 해줍니다. 그 대상이 다음에 나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s.
새와 물고기의 공통점은 먼저는 생물이라는 것, 둘째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 오일째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다스릴 또한 대상은 하나님의 창조, 제6일째에 사람에 앞서 창조된 땅의 생물들입니다. 생물이 이렇게 창조된 순으로 정리된 것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사람임을 암시해줍니다. 더불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앞선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컸음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오늘의 구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Genesis 1: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너무도 각별한 사랑으로 만드신 데 이어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기 이야기 이 부분 또한 전 인류의 마음에 복된 소식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생명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그에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축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축복할 때는 진실하게 온 맘 다해 한껏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